글래미 이번에 국내 1위 데이트 앱이 되었는데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좋습니다. 글램으로 이행시 한번. 글쎄. 램? 램으로 할 게 없네. 국내 1위 데이트 앱이 될 거라고 언제 생각하셨는지? 그런 생각은 한 적 없어요. 순위상 유치하잖아요. 씻어야 되는데. 씻어도 돼요? 글램이 1위를 달성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난 사람이? 뭐 그런 걸로 생각나진 않습니다. 한 명 뽑자면? 한 명이요? 벨라요. 오늘 1위 홍보한다고 일부러 캡퍼스 때 후드티 입으신 건지? 아니요, 원래 자주 입어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안 입으시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더 빈도 좀 늘려야겠습니다. 이제 글램 1위 얘기를 마지막으로만 물어볼 텐데 사실 말씀 없으신지? 뭐 1위라는 거에 뭐 그렇게 막 엄청나게 의미를 두고 싶진 않아요. 그래도 행복했는지? 행복하지 않아요. 1위하면 마치 이제 끝난 거 같잖아요. 이제 시작인데 더 열심히 해야죠. 글램이 반지하에서 탄생했다던데. 반지하 3명이서 아침에 9시에 일어났나? 8시에 일어났다. 8시에 일어난 것 같아요. 왜냐면 고객들이 신청이 쌓이니까는 가입 신청이. 그래서 새벽 2, 3시까지 매일 했던 것 같아요. 기억나는 힘들었던 에피소드가 있다면? 너무 일하는 분위기가 안 좋았어. 왜요? 다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공기가 있잖아요. 혹시 아세요? 사무실의 공기. 사무실 공기가 정말 착 떨어지면은 가슴을 확 억제는데 계속 적자 상태고 안 좋으니까는 아, 그 공기가 있어. 그 특유의 공기가 있어. 밥을 맨날 편의점 도시락만 드셨다고. 편의점 도시락 제일 효율적이에요. 근데 지겹지 않으셨어요? 뭐, 지겹고 안 지겹고 멋있어. 먹고 살아야죠. 그때 가장 많이 먹었던 편의점 브랜드 기억나세요? 맞아. 회자예요. 회자가 회자예요. 근데 제가 점심을 준비해드렸어요. 그때 기억나시라고? 네, 4,000원이 넘으면 안 돼요. 이거는 오늘 점심은 그걸로 드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건 좀 풍성하게 넣었네요. 이게 사실 우리가 안 됩니다. 사실 런칭했는데 사용자들이 이용을 안 했잖아요. 그때 심정이 어떠셨어요? 참담했죠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앞에 막 벽이 있는 것 같았어요. 넘을 수 없는 벽. 혹시 이때 기억나세요? 아 이거? 이거 처음에 3,900원을 결제했을 텐데 진짜 이거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이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할 수 있다. 팀원들한테도 첫 결제가 일어났다고 3,900원. 그 사용자 닉네임 기억하세요? 아 그때 누군지 살펴봤던 것 같아요. 너무 놀라가지고 도대체 누가 우리 서비스 넣지 해서 평범한 남성분이셨던 것 같아요. 팀원에게 말 못했지만 서러웠던 점. 회사에 뭐 힘든 일 있잖아요. 그때 좀 표정이 안 좋으면 뭐 무슨 일 있냐 고민이 있냐 이런 말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어. 사람들은 그러니까 대표가 외로운 겁니다. 반대로 이제 팀원들에게 가장 고마웠던 점. 고마웠던 점. 아까 전에 아무 말 안 해서 서러웠잖아요. 엄청 힘들 때 제가 힘든 걸 얘기했는데 그때마저도 아무 말 안 해준 거. 아무 말 안 하게 고마워요. 거의 로봇 수준으로. 로봇 수준으로 그렇게 덤덤하게 저도 팀원에게 볼 뽀뽀 한번 해주세요. 갑자기 이제 팀원들이...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와서 볼 뽀뽀를 하셨는데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아 이게 평생 한 적이 없는데 네. 약간은 설레셨나요? 설렜다고요? 아니요 실무스러웠는데 팀원분의 감사의 의미로 볼 뽀뽀를 한 거거든요. 아 그렇구나. 반대로 네. 가장 미웠던 점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딪혔던 부분이 많아요. 그랬을 때 약간 우리 의견을 뭔가 이렇게 깔고 이렇게 갈 때가 있거든요. 이제 추진력을 위해서 당시에는 조금 미웠는데 서비스를 성장하게 하는 원동력이지 않았을까. 그 월급은? 한 1년인가? 한 1년에 40만 원 받았나? 힘들 때 가장 힘이 되었던 말은? 그 앞에서 우리가 이런 개발에 방해되지 않게 이런 것들을 막아주고 환경을 조성해준다는 거 그때 힘이 많이 났었던 것 같아요. 1년 동안 월급을 40만 원 받았다. 일 그만두고 싶으셨는지? 포기하겠다는 생각을 한 적은 없고 취업된 친구들도 이럴 때 좀 편하게 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은 있었죠. 언제 딱 성공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드셨는지? 글램을 통해서 결혼까지 하게 돼서 혼인신고서를 찍어서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본인은 글램을 통해 이제 사랑을 찾으셨는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서비스는 솔직하다 보니까 제 호감을 안 받아주시네요. 이거를 보게 되시면 한 번 더 고민해서 받아줬으면 좋겠네요. 글램에서 좋은 분을 만나신 적이 있는지? 아 물론이죠.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간단한 영상 편지 한번 해주세요. 재영아 너 한 달 전에 너가 카톡을 보냈더라고. 뭐 하냐고. 이번에 큰 사무실로 이사를 했잖아요. 어떤지? 우리가 이만큼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체감할 제가 몰래 잠을 잘 수가 있었는데 여기는 이게 탁 트여가지고 너무 넓게 있으니까 제가 몰래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좀 아쉽네요. 글램이
이제 국내 1위를 하기까지의 원동력이 무엇인가? 크게 두 개를 안 봐서 원동력이 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매출을 안 보기로 한 거, 두 번째는 서비스 데이트를 안 보기로 한 거. 처음에 진짜 일어나자마자 바로 보고, 점심, 저녁, 자기 전에 꼭 보고 자야 돼요. 잠이 잘 안 오니까. 하루는 관리자 페이지가 오래간 거죠. 그래서 안 보게 되니까 너무 불안한 거죠. 그래서 이 불안을 일을 하는 데 되게 쏟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진짜 유저들이 원하는 거 본질도 고민하게 되고, 더 유저로 본질을 집착하게 되니까 더 가능성이 커지고 혁신의 기회가 많아지지 않았는가. 두 번째는 서비스를 운영하다 보면은 우리 오늘 몇 명 들어왔고 몇 명이 며칠 동안 우리 서비스 쓰고 있고 이런 거에 되게 또 집착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를 계속 본다고 해서 유저들이 늘지는 않잖아요. 이제는 그만 봐야겠다. 매일매일 오프라인에 가서 너는 어떤 연애를 하고 있어? 너는 남자분 어떤 걸 봐? 거의 한 400명 정도랑 이런 얘기들을 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정말 유저들이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었고 서비스를 더욱더 혁신적으로 만들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의 큐피스트로서의 목표는 뭘까요? 큐피스트는 큐피드의 대리자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큐피드의 대리자라는 뜻을 하냐면 점점 더 세상이 사랑하기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1인 가구도 늘어나고 개인의 취향이 늘어나다 보니까 뭔가 세상은 살만해졌는데 사랑하는 건 더욱더 힘들어지는 거죠. 저희는 그래서 누구나 쉽게 사랑할 수 있는, 누구나 사랑하고 싶을 때 사랑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에는 특별한 모습이 없어지고 그냥 내가 내 욕망대로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 자체로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게 저희 큐피스트의 목표입니다. 팀원들에게 영상 편지 한번. 영상 편지 뭐라고 해야 되지? 지금 이제 국내에서 어느 정도의 목표를 달성을 했고 앞으로 글로벌로 가는 거에 대해서 팀원들이 되게 자랑스럽기도 해요. 사실 아직은 너무나 갈 길이 멀고 험난해서 감사함을 전하기보다는 그냥 함께 지금 이 사명 달성을 위해서 노력해서 고맙다 전하고 싶고, 우리 나름대로의 강점을 잘 살려서 팀워크 잘 만들 수만 있다면 우리의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도 힘들지만 따뜻한 팀플레이 계속 같이 잘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더 합시다. 아침에 글래미시 좀 잘못한 것 같아서 다시 좀 해보겠습니다. 운 주세요. 글램은 사랑의 램프의 요정이다. 이거 안 넣는 게 좋을 것 같은데.